우리나라 해운역이 다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. 영국 베셀즈 밸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배 상선대 순위에서 미국에 뒤져 7위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을 간발의 차이로 앞서며 세계 6위를 유지했습니다. 하지만 5개월 새 보유선대가 360만 톤 감소하며 580만 톤 성장한 미국에 추월당했습니다. 지난 2010년 세계 5위에 올라섰던 한국 해운은 지난해 싱가포르에 밀려 6위로 내려앉은 뒤 1년 만에 다시 미국의 역전을 허용하며 순위 하락을 맞봤습니다. 우리나라의 해운용 약화는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선대 유출이 원인으로 보입니다. 한진해운은 과거 컨테이너선 98척을 운영했습니다. 선박 대부분이 선주사에 반선됐는데요. 이 중 대형선은 머스크라인과 MSC, CMA CGM 등 해외 경쟁선사에 매각됐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